19년 만에 경차가 출시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사전계약 첫날 1만 8천 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사전계약이 종료되고 무려 4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경차를 좋아했죠. 인기가 정말 높은데요. 과연 실속은 어떨지 시승을 통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디커 사각사각 하는데 감사합니다. 최근 여러분께 시승 영상 알려드리기 위해서 레이와 그리고 모닝의 비교 시승을 해드렸죠. 잠깐만. 로우. 아이고. 지금 차가 우흥해서 봤더니 기아가 맨 밑에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뭐 3, 2, L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D 바로 밑에 로우 레벨만 되어 있어요. 드라이브 셀렉터의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손이 딱 닿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레버 방식이. 그런데 예상외로 팔걸이와 그리고 여기에 딱 적합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뭐 자동이기 때문에 자주 조작을 하진 않겠지만 편한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은 제 기준으로는 예상보다 굉장히 적네요. 기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최근에 모닝하고 레이를 시승하면서 실내 소음은 레이 쪽이 좀 더 조용했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에 있어서 모닝 쪽이 좋았는데 지금 이 차량에 유입되는 소음은 경차임을 고려해 본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이중접한 유리들이 아니에요. 현재는 좀 저속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80km, 90km까지 이 차량을 달려보니 80km까지는 실용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음은 크지 않습니다. 또 경차를 막상 처음 타셨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대표적인 차량이 모닝과 레이 중에서는 모닝이 좀 더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새 차량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MVH 소음 방지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한지 모르겠는데 예상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부분이 이게 그 광경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조립 품질이 예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기성 현대나 기아의 경우 처음 시승 차량에 나왔을 때 꼼꼼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 등이 작동이 안 되거나 단차가 크게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신경을 쓴 것인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거슬릴 정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경차임을 고려해 봐야죠. 이것 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산타페 DM 시절만 해도 이거 흔들렸어요. 흔들려서 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평소에 모르시죠. 하지만 코너링 같은 선의 상황시나 아니면은 오프로드를 갔을 때 찌그덕거리면 여기서 발생되고요. 여기서도 발생됩니다. 콘솔 쪽에서 팔을 올려놓으면 차가 앞바퀴랑 뒷바퀴가 이렇게 뒤틀어질 때 찌그덕거리죠. 그런데 찌덕거림이 없습니다. 전 이런 사소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격 부분. 뭐 이런 부분 잘 만들었네요. 새로운 스티어링 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동일한 구조고요. 재밌는 부분은 여기에 현대차의 마크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점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차가 무엇일까? 이렇게 된 차가 제 기억에는 아이오닉5하고 그리고 이 차 이렇게 두 개였죠. 차가 작아서 그런지 스티어링의 크기는 조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손 기준으로 파지감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제법 두터운 파지감을 제공하죠. 왜냐하면 요즘 반자율 주행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제공되기 때문에 손을 올려놓고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은 좋고요. 팔걸이는 요즘 최신 차량과 비교해 본다면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 낮음이 불편하지 않네요. 이 작은 부분이 뭐라고. 예상보다 편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가 모든 트림의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스타리아에서 본 그 디자인인데 중앙 부분에 이제 4.2인치 계기판이죠. 가장 작은 경차임을 고려해 보고요. 아마 모닝과 레이의 계기판을 봤다면 이 계기판은 굉장히 첨단 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안 보셨다면 준중형이나 중형급 또는 중형급 이상의 차량들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뭐 화려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경차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개방감, A필러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좋은 점 하나 발견했어요. 최근에 같은 경차 중에서 경차가 세 종류가 있어요. 모닝이 있고 그리고 레이가 있고 캐스퍼 세 개가 있죠. 차체의 전장과 전폭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작은 경차 뭐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운행해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야에 있어서는 모닝에 가깝습니다. A필러가 좀 서 있잖아요. SUV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이 같은 경우는 A필러 구조가
진짜 A자처럼 생겼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또 홈이 돼 있어서 운전해 보면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주차 시 그리고 사각이 발생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느낌이 있었고 모닝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현재 캐스퍼는 모닝에 가깝고요. A필러가 세워 있는데 그렇게 사각지대가 많지 않아요. 이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송풍구 에어컨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레이 같은 차량은 좀 에어컨 가동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차량이 경차급의 작은 사이즈의 에어컨 가동 능력을 갖췄는데 실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운전할 때마다 에어컨을 높였고요. 온도도 낮추고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반면 경차의 모닝은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차 딱 세대인데 이 차량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2열에 사람을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에 따라서 에어컨의 가동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에어컨은 현재 오토모드가 있네요. 지금 들리시나요? 최대로 가동했을 때입니다. 앞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지금 송풍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22도가 돼 있고 위아래 바람이 나오게 돼 있고 여기가 풍량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온도 조절하고 직관적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저렴한 느낌은 사실 있죠. 최대입니다. 최대에서는 소음이 좀 있어요. 느껴질 만큼 소음이 있고 그런데 작동하는 감은 굉장히 괜찮네요. 닫히고 열리고 최대로 하니까 송풍량이 제법 있습니다. 레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2열까지 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바람이 이렇게 와서 2열까지 충분한 공조 능력을 제공합니다. 줄여볼게요. 이야 너무 조용해요. 조용하죠? 엑셀레이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살짝만 밟아도 쭉쭉 나가는 기분인데 경차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반응 괜찮습니다. 엑셀레이터의 범위가 많지는 않고요. 밟게 되면 한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랬을 때 약간의 터보랙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차에서 가장 부족한 가속력 그리고 쭉 밀고 나가는 부분들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초기에 80km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은 전혀 없네요. 엑셀레이터를 꽉 밟았을 때 확실히 한번 굼떴다 나갑니다. 이게 좀 터보 차량인데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계를 느낄 수 있네요. 변속이 된 이후에 치고 나가는 능력은 괜찮습니다. 이거 1.0 엔진이잖아요 여러분. 1.0 엔진은 3기통 엔진이거든요.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그건 욕심입니다. 현재 60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너에요. 여기서 조금 꺾어 볼게요. 요 정도 속도에서 레이는 좀 불안했었거든요. 코너를 빠져나가는 선의 능력에 있어서는 모닝에 가깝습니다. 이게 전고가 높기 때문에 사실 레이에 가까우면 어떨까 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이유는 레이는 분명히 코너링이나 선의 시 불안함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그렇지 않네요. 이 정도라면 일단 뭐 경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경차의 주행 성능으로 봤을 때 첫 느낌 괜찮습니다. 저는 시트 좀 걱정했어요. 왜 시트를 걱정했냐면 요 볼스터 부분이 완전히 접히기 위해선 방법이 없죠. 시트가 얇아져야 되고 그리고 볼스터 양쪽을 잡아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얇아져야 돼요. 입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시트가 얇아지면서 안쪽을 파놔서 그런지 생각보단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굳이 비교 대상인 모닝과 레이 중에서 레이 쪽을 생각했다면 모닝 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아마 다른 차량, 레이 같은 차량을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 차량 보고 왜 이렇게 이게 못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레이나 모닝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트를 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 키가 쑥쑥 자라고 있네요. 어른이 되었는데 키가 자라서 너무 좋아요. 최대로 올렸을 때 여러분 아까 주먹 두 개 들어갔죠? 어떻습니까? 주먹 하나뿐이 안 들어가요? 자, 이 정도. 범위가 꽤 커요. 그럼 내려볼게요, 이번에. 12. 자, 두 개 들어가죠? 두 개가 조금 안 들어가네요, 두 개.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키가 크신 분도 아니라면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키가 한 2m 정도 되신다. 아니면 최홍만 선수처럼 정말 거구다. 그럼 불편하겠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신 분들이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 위와 아래로는 기능이 제공되지만 앞으로
앞뒤로 이동하는 텔레스코픽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서 요 부분에 있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스티어링 왼쪽 아래에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내려보면 지금 저속인 상태고 기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걸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 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움직여요. 그런데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키가 크신 분들은 시트를 완전히 뒤로 하겠죠. 다리 부분 길어졌어요. 이 부분이 좀 짧아져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가 극단적으로 뭐 185, 뭐 190 이런 분들이라면 꼭 시승이 먼저 필요한 이유죠. 시트의 착장감이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여기가 여러분 이쪽이 시트 벨트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보이시죠? 이쪽이. 근데 여기가 아쉽게도 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 운전석하고 조석 모두 이 부분에 높이 기능이 이렇게 제공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이라면 어깨 쪽에 좀 닿습니다. 근데 이건 경차의 레이나 모닝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다른 외부에 마켓에서 파는 부분으로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때 손이 자주 가요. 손이 자주 가기 때문에 이 쇄골뼈가 좀 나오신 분들이라면 불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차. 경차에서 뭐 짜릿한 주행감을 제공한다? 저는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좀 과장됐고요. 같은 펀 드라이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볍고 잘 나가요. 엑셀을 밟으면 막 치고 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우 답답해, 누가 머리를 확 뒤에서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터보 차량의 엑셀바는 괜찮습니다. 터보렉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존재해요. 그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앞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한 3명이 다 가득 채워보고 모든 사람이 다 땄을 때 느낌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우와, 딱 좋은 테스트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는 저런 언덕에서 여러분 경차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자, 요 정도입니다. 기본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김없이 굉장히 지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차선과 2차선 중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1차선이 아닌 2차선에 가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1차선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2차는 터보잖아. 자,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치고 나가느냐? 잘 치고 나가네요. 확실히 기본 가솔린과는 차이가 큽니다. 터보는 이런 언덕도 비교적 문제없이 올라가요. 자, 오늘 캐스퍼를 처음 시승하고요. 57km 정도를 달렸네요. 연비는 11.8km 정확히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운전한 거리를 감안해 보고 저 급격하게 운전도 해보고 또 가볍게도 운전해보고 막힌 길도 있었기 때문에 11.8 정도면 실제 제조사가 밝힌 연비에서 한 1km 정도가 모자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 캐스퍼를 만나는데요, 이 정도면 19년 만에 나온 경차 반길만 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